1번 fx, gx가 모두 다항함수이고 다항함수 fx의 부정적분이네요. 그러니까 얘 적분했을 때 fx 나오고 gx도 나올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상수는 내가 모르지만. 그리고 다음 조건을 만족한다. gf일값을 구하세요 라고 돼 있죠. 자, 가가 fx는 x제곱 마이너스 x라고 돼 있어요. large fx는. 그러면 나 조건부터 먼저 언급해야 되나? 가 조건은 x제곱 마이너스 x라고 돼 있기 때문에 gx도 당연히 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c가 되겠죠. 얘는 상수값이 그냥 0인 거예요. 맞죠? 그 다음에 얘랑 여기 20원 값이랑 여기 20원 값이랑 두 개 더하면 8 나온대요. 그럼 여기 20원 넣으면 4 빼기 2니까 2 나오거든요. 그러면 2 더하기 2 더하기 c는 8 이렇게 되죠. 얘 정리하면 2 더하기 2 더하기 c는 8 따라서 c값은 얼마야? 4 이렇게 되겠네요. 됐나요? 그러면 gx도 구했어요. 그러면 문제에서 f를 구하라 했으니까 자 얘를 적분해서 얘가 나왔으면 얘를 미분하면 다시 f가 나오겠죠. 그러면 small fx는요 뭐 둘 중에 아무거나 미분하면 되죠. 2x-1 되네요. 그러니까 무조건 문제에서 합성함수니까요. 안에 것부터 정리하면 f1은 얼마야? 1이고 그러면 gf1을 돼 있는데 gf1은 g1하고 똑같고 g1은 또 여기 1 집어넣으면 되죠. 맞지? 1 집어넣으면 1 빼기 1 더하기 c인데 c값이 아까 4라고 해버렸으니까 답은 얼마 돼야 돼요? 4로 나옵니다. 그래서 답은 2번 되겠죠. 2번 다항함수 fx한 부정적분을 large fx라고 했고 large fx에 대한 식이 나왔기 때문에 양변을 미분해서 식 다시 정리할게요. 그러면 얘는 그냥 fx가 될 거고요. 곱미분입니다. 계산 실수하면 안 되죠. 미분하면 얼마 돼요? fx 더하기 xf'x 마이너스 4x 세제곱 플러스 2x. 자, fx, fx 이항하고 얘들 넘어가면 xf'x는 4x 세제곱 마이너스 2x가 되고 요거 x로 묶어내면 4x 제곱 마이너스 2가 되니까 내가 여기서 아는 f'x는 4x 제곱 마이너스 2라는 거 납니다. 그러면 얘 적분했다 치면 fx는 어차피 문제에서 f 마이너스 1을 물으니까요. fx는 3분의 4x 세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c가 되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조건 요거 아직 안 써먹었죠. 맞나? 그래서 이쪽에 1 대입합니다. 위에 식에 1 대입하면 large f1은 f1 마이너스 1 플러스 1이고 얘는 어차피 없어지니까 large f1하고 small f1은 같고 요 값이 3분의 1이래요. 결론 f1도 3분의 1이다. 그럼 여기 집어넣으면 c값 바로 튀어나오죠. 1 집어넣으면 3분의 1은 1 집어넣으면 3분의 4 마이너스 2 플러스 c가 되고 요거 넘어가면 마이너스 1 넘어가면 플러스 2니까 c1 나오나요? 맞죠? c1 나오고 c1 아니까 문제에서 원하는 f-1 물으면 마이너스 3분의 4 플러스 2 플러스 1이죠. 계산하면 3분의 9니까 3분의 5 이렇게 나오겠죠. 답은 5번입니다. 3번 다항함수 fx가 모든 실수 x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만족한다. 우리 뭐 너무 많이 해서 지금 우리가 이과 위주다 보니까 이런 문제는 쉽게 나오지만 이거 나오면 구간 x 나오면 뭐예요 우리? 윗끝 아래끝 같게 해주는 x값 한번 집어넣고 그 다음 뭐하죠? 미분하죠? 맞지? 그래서 윗끝 아래끝 같게 해주는 x-1 집어넣으면요 그러니까 x에 마이너스 1 대입했다 그러면 좌변은 무조건 0되고요 우변은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플러스 1 마이너스 플러스 a 마이너스 b 되네. 결론적으로 얼마야? a-b 이꼴 마이너스 1이다 뭐 이런 내용 나오죠. 됐나요? 그 다음 두 번째 미분합니다. 미분하면요. 얘 집어넣으면 얼마 돼요? fx 되죠. 그 다음에 미분하면 4x 세제곱 플러스 2ax 플러스 b 이래 되네요. 됐나요? 근데 f1이 11이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여기 1 집어넣으면 f1은 4 더하기 2a 더하기 b 얘가 11이래요. 그럼 이것도 연립하면 되죠. 됐나요?
그 상태로 그대로 더 할게요. 이대로 더 할게요. 이거 정리하고 갈까? a 더하기 b는 7. 이거 두 개 더 할게요. 더하면 얼마 돼요? 3a는 6 되나요? 그러면 a가 2 되고 b는 얼마다? 3이다. 답이네요. 두 개 더 하래요. 답은 5입니다. 4번. fx는 구간이 나눠져 있어요. 1보다 작을 때와 1보다 클 때로 나눠져 있는데, 1보다 작을 때는 3x 플러스 1이라는 직선이고, x가 1보다 클 때는 또는 1일 때는 상수함수 4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얘는 절대값 x-1 기준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프 모양을 좀 잡아줘야 되죠. 맞나요? 그럼 x가 1보다 클 때와 1보다 작을 때로 나눠서 풀어줘야 되죠. 그래야 안에 부호가 바뀌니까요. 그러면 얘 형태를 좀 바꾸면요, 0부터 1까지는 절대값 x-1에서 x의 0하고 1 사이 범위 안에서는 이게 음수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마이너스 x 플러스 1이 되고, 여기에 fx가 되겠죠. 더하기 어디부터 어디까지는? 1부터 3까지는 어차피 1부터 3 사이에는 숫자 아무거나 집어넣어도 되는 양수니까 x-1로 나옵니다. x-1에 fx dx 이렇게 되네요. 그럼 fx가 얘는 뭔지 알잖아요. 얘도 마찬가지 1보다 작을 때는 1보다 작은 범위죠. 3x 플러스 1로 나오니까 얘는 0부터 1까지 마이너스 묶어내고 x-1에 3x 플러스 1에 dx고요. 더하기 1부터 3까지는요, x-1 곱하기 4가 됩니다. 단순 적분 문제죠. 맞지? 자, 요거 조금 이쁘게 정리할까요? 요거 풀면 얼마나 와? 3x 제곱이죠? 그럼 마이너스 3x 제곱이죠? 그 다음에 요거 풀면 마이너스 2x 플러스 2x 나오네요. 그 다음 마이너스 1이니까 플러스 1 나오죠. 그럼 얘 적분합시다. 마이너스 x 제곱 플러스 x 제곱 플러스 x 0부터 1까지 더하기, 얘는 4x니까 2x 제곱이죠. 마이너스 4니까 마이너스 4x죠. 1부터 3까지 1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1 더하기 1 더하기 1, 0은 있으나 많아 뺄게요. 3 집어넣으면요, 9, 2, 18, 빼기 12, 빼기 2, 빼기 4. 정리하면 얘는 1이고요, 얘는 6이고, 얘는 마이너스 2니까 플러스 2 되고요. 답은 9가 됩니다. 5번. 3차 함수 fx가 있어요. 얘는 3차 함수야. 근데 f-x랑 마이너스 fx랑 같다. 지금 이게 지금 무슨 말이에요? 기함수죠, 기함수. 맞나요? 기함수는 원점 대칭이니까 짝수함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2차나 상수가 없습니다. 0,0을 지나게 되니까. 그래서 내가 이걸 통해서 알 수 있는 걸 대충 이렇게 정할 수 있죠. fx는 ax 세제곱 플러스 bx 이렇게 나타낼 수 있습니다. 기함수니까 짝수가 없어요. 상수도 없고. 됐나요? 그럼 f'도 자동 나오네요. f'x는 3ax 제곱 플러스 b가 돼요. 집어넣으면 되죠. 맞지? 자, 저기 집어넣을게요.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x제곱 곱하라 했으니까 3ax 4제곱 플러스 x제곱 곱하면 bx제곱에 dx고요. 요거 정리하면요. 자, 근데 이게 윗끝 아래끝 같죠? 절대값이. 그리고 우함수지 얘들은. 맞나요? 그러니까 0부터 2까지로 끊을 수 있죠. 두 배의 0부터 1까지 3ax 4제곱 플러스 bx제곱에 dx. 요거 정리하면 적분하면 얼마 돼요? 요거 이렇게 줄게요. 적분하면 5분의 3ax 5제곱 플러스 3분의 1bx 3제곱 0부터 1까지가 될 거고, 1 집어넣으면 얼마예요? 1 집어넣으면 5분의 3a, 그럼 5분의 6a죠. 1 집어넣으면 3분의 1b, 3분의 2b죠. 얘가 얼마 나온다? 8 나온다 이 말이야. 결론 2로 나누면, 2로 나누면 얼마야 이거? 6. 얼마 곱해야 되나? 2로 나누면 5분의 3a 플러스 3분의 1b는 4고, 15 곱하면 9a 플러스 5b는 60인가요? 15 곱하면. 자, 여기까지 나왔어요. 그 다음 두 번째, f'1이 18이래요. 그럼 이건 바로 나왔네요. 여기 1 집어넣으면 f'1은요 3a 더하기 b예요. 얘가 18입니다. 됐나요?
여기까지 두 개 연립하면 되죠. 이것도 3배 합시다. 9a 더하기 3b는 54고요. 얘들 둘이 연립하면 빼버려. 밑에서 위에 거 뺄게요. 그럼 2b는 6, b는 얼마? 3. b가 3이면 여기 집어넣자. 그럼 이거 15 돼야 되니까 a는 5. 여기까지 다 나왔어. 이제 답만 좀 구하면 되죠. 이제 fx가 그래서 얼마 나왔냐면 5니까 5x3제곱 플러스 3x 이렇게 나옵니다. fx가 이때 1 집어넣으라 했으니까 답 얼마 돼야 돼요? 5 더하기 얼마야? 3입니까? 다 8인가요? 됐어요?